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도 여는 스타트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패치는 여는 스타트 했을 때갈수 있는 덱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블루 스타트는 레나타 아리가 제일 좋다고 했죠? 그 다음에 스킬만 빨리 쓰면 좋은 애들은 다 좋습니다. 자, 트위치도 마나통이 40이기 때문에 블루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블루가 나왔으니까 케이틀린 빼고 다 잡아놓은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먹을 게 없죠? 블루가 있는 상태에서 되게 좋은 게 코르키인데, 지금 초소형을 먹었을 때 코르키를 주기 때문에 초소형을 먹을 만합니다. 요즘 그렇게 시너지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서, 고대의 기록 보관소를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자, 룰로 잡겠습니다. 자, 우선 요들이 나오긴 나왔고요. 자, 코르키한테 블루 바로 주고요. 자, 요들이 있죠? 자, 제가 요들도 얼마 전에 보여드렸고, 지금 겹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레벨업 하면서 운영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들이 잘 나와서 육요들을 간다? 그럼 진짜 거의 1등 확정이에요. 뭐, 조무레기 도둑들, 초수형, 이런 거 나오면은 요들 정말 좋습니다. 근데 뭐 겹치는 사람이 있는데 억지로 갈순 없으니까 지금처럼 레벨업 하면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빌드업으로 쓰다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퀸이 3마리 나왔는데 이런 것도 2성 필요 없고요. 저는 처음에 2코 2성을 줄때 퀸이 제일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제가 몇번 나왔었는데 퀸 2성 빨리 붙길래 아이템을 다 줘봤더니 진짜 효율이 안 나와요. 용병용으로만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뭐 요들 그냥 그대로 쓰면서 블루를 주면서 할수 있는 말자 덱 그런 것도 할수 있고요. 막 요들 학자, 요들 비전 이둘 중에 하나 선택해도 됩니다. 웬만하면 요들 비전이나 요들 학자로 선택을 할것 같아요. 증강체 조차도 초소형이니까. 백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충분히 이 자리 챙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잡을 것도 없고 넣을 것도 없을 때는 필요 없는 것들은 팔고 이 자리 봅니다. 지금 상점 보시면 잡을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코르키한테 아이템 줬으니까 쌍발총 같은 것만 찾으면 되는 거고요. 자, 템은 당연히 지팡이나 방템 쪽딱 챙겨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미스포춘을 뺏겼기 때문에 갱플랭크 벨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블루가 있는 상태에서 벨트가 나왔으면은 뭐 블루, 모렐로, 레나타 이렇게 갈수 있고 아니면은 워모그 주면서 그냥 백스한테 주고 넘어갈 수 있겠죠? 네, 이거 딱 레벨업 해주면서 20원 이자 맞춰주고 갱플랭크 투입하고 쌍발총 받아주겠습니다. 자, 넣을 거 없을 때는 이렇게 성능이 제일 좋은 자이라 같은 거 투입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갱플랭크가 돈을 뜯을 수 있으면은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처음에 코르키가 나오면은 피관리가 잘 되는 요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증강체를 좀 약간 범용적인 거를 선택을 많이 하는데 코르키를 주기 때문에 초소형을 고른 거죠. 막 어정쩡하게 빌드업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요들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30원 있으면서 피가 88이다. 그럼 되게 잘 풀린 편입니다. 여기도 코르키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원래 코르키한테 마법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쌍발총을 별로 안 챙겨주는 편이었었는데 보니까 쌍발총이 들어가면 코르키가 궁을 두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루시안, 코르키 마법 데미지지만 쌍발총을 반드시 챙겨주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타 판정이라는 거죠. 오, 지팡이 좋고요. 자, 여기서 워머그로 갈지 모렐로로 갈지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자, 이거는 워머그로 가겠습니다. 자, 보통 아이템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그냥 두개 조합템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망토 두 개, 용발, 조끼 두 개, 덤블 조끼. 뭐템 조합을 바로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두 개로 바로 만드는 편이 많다는 거죠. 자, 많이 잡았습니다. 자, 그럼 남은 조끼는 뭐 덤불조끼나 가고일 같은 걸로 처리하면 되고, 자, 지팡이는 뭐 라바돈, 보석건틀렛, 모렐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덱을 그대로 가면 돼요. 자, 지금 자이라 자리가 빕니다. 자, 자이라도 학자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아리덱을 볼수 있는 상황이라서 범죄 조직을 들고 갈겸 학자를 잡아놓은 거죠. 사실 넣을 게 없어가지고 뭐 6레벨은 안 찍어도 됐었는데 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투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마리 더 들어가면 갱플랭크가 돈 뜯을 확률도 올라가고요. 피관리도 잘 되고요.
이거 솔직히 백스 안 들어갔으면은 졌을 수도 있습니다. 도화선이 튼다, 튼다고. 오, 플레이즈 강체예요. 자, 일단 도적무리 같은 경우에는 극 후반에 나왔을 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도적의 장갑 효율이 후반에 가면 갈수록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다 보니까 별로 필요 없고요. 충분히 문제가 두 배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문제가 두 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레벨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빈자리에 생화 한 마리 투입해주고요. 자, 이렇게 레벨업으로 갔으면은 지금 전 턴에 레벨업한 건 완전 손해봤죠? 한 번당 3원을 더 주는 거기 때문에 레벨업 3번 누른 입장에서 9원 날라간 겁니다. 뭐 먹은 거 후회하진 않고요. 자, 돈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효율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벨업 증강체를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선 아이템부터 가지고 오고요. 자, 지팡이 뺏겼습니다. 자, 이건 레나타를 먹도록 할게요. 일단 모렐로라는 아이템은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자, 이거 백스 이성 붙이고요. 자, 룰러도 지금 강화술사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루시안이랑 갱플랭크 바꾸면서 워모그 백스한테 넘겨주고요. 항상 이성한테 아이템을 넘겨주는 습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초소형을 먹었기 때문에 육료들을 그냥 빌드업으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도 그죠? 이거 7레벨 들어가면 바로 육료들 들어갈 수 있죠. 제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육료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뭐 베이가를 뽑으려고 삼성작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육료들의 마나 감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육료들 빌드업이네요. 똑같습니다 저랑. 와, 심지어 육료들인데 피갈 되게 잘 됐습니다. 하나 배웠죠? 자, 저는 원래 이제 육료들을 리롤로 갈 거 아니라면은 절대 갈지 않았었는데 가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제가 레벨업 증강체를 먹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 안 드렸죠. 이 레벨업 증강체를 먹었을 때는 저희가 보통 8렙 리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됩니다. 9렙 리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망토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냥 용발로 처리하고요. 이 곡궁 같은 경우에도 쓰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거인의 계류로 만들겠습니다. 자, 지팡이는 딜템 쓰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나를 나오면 육료들 잠깐 쓰고요. 지금 약하지 않아요. 이 레벨업 증강체를 먹었다는 거는 결국에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면 5코스트 이성 유닛을 많이 쓰겠다 이런 목적일 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 때 구리미로 할 수 있을 때 먹는 거고요. 자, 나를 나왔습니다. 자, 이런 바로 육료들 투입해주고 자, 레나타를 빼고 세나 들어가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4스테이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9레벨 50원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그때 5코 이성을 어떻게 쓰느냐. 지금 거인의 결이 용발 워머그 있죠? 이 방템을 줄 수 있는 탱커 5코스트 이성 갈리오, 그리고 모렐로 블루를 줄 수 있는 뭐 빅토르, 제리 요런 것들이 이성을 찍으면 그때 바꿔주면 됩니다. 와, 육료들 들어가니까 확 세졌어요. 이거를 진작에 알았다면 지금 피관리가 훨씬 잘 됐겠죠? 자, 그럼 충분히 9레벨을 뭐 억지로 가는 것보다 돈을 많이 모아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빌드업할 때 3요들 맞췄다고 뭐 다른 요들을 안 잡는 게 아니라 그냥 6요들 잡아서 가겠습니다. 자, 4달 3인데 8레벨 64원이에요. 이것도 충분히 일마죠? 이게 초소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아까 전에 초소형이 없는 것도 피관리가 잘 됐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빌드업 바꾸는 거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5코 이성, 뭐 학자, 경호대, 강화술사 이런 거 나오는 거 이성 막 집어넣으면 1등인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징크스 연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5원짜리면서 쌍발총을 당장 활용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 아이템이 대천사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리 하나 잡아놔야 되고요. 이거는 9레벨만 찍겠습니다. 그리고 리롤은 조금 더 돈을 모았다가 할게요. 지금 버틸 수가 없다면 돈을 다 써야겠지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돈을 많이 모아주는 게 좋겠죠. 5코 이성을 많이 투입하려면 비싸기 때문에 돈이 많은 상태에서 돌리는 게 좋습니다. 40원, 50원 이 정도 있고요. 자, 여기서 3강화술사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3쌍발총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야, 이것도 이겨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 레벨업 증강체가 항상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먹었는지 그거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거를 떠올려야 돼요. 깽깽이 발로 갈까요? 자, 이거는 강화술사 상대방 체크해봤을 때 AP가 많다 보니까 강화술사 좋고요. 자, 빅토르가 두 개 나왔죠? 빅토르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구렘 리롤 이상이기 때문에 레나타를 메인 캐리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원래 블루 모렐로는 레나타를 많이 주죠? 근데 레나타 갈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레나타로 가는 이유는 8레벨 때 5코 이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레나타 덱을 가는 건데 지금 5코 이성을 찾고도 남죠. 이제 이따가 요들 슬슬 내려주면서 뭐 사교계 강화술사 5코 이성 덱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고요. 이번 판 요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요들들이 전부 다 상위권이라는 거. 좋아요. 안 따라요, 피. 그냥 압도형으로 이깁니다. 자, 세나이서 붙이고요. 여기서 필요 없는 게 이제 뽀삐, 직스, 나르 요런 것들을 빼주면서 바꾸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좀 다 버려도 돼요. 자, 이렇게 9레벨 때 조합을 맞춰 놓은 다음에 10레벨 가는 겁니다. 저희가 8레벨에 조합을 맞춰 놓은 다음에 9레벨 가는 것처럼 한 단계 밀린 것 뿐인데 이 레벨업 증강체를 먹었을 때는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레벨업 먹었으니까 10레벨 바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징크스가 이성이 붙었으면은 그냥 쓰는 걸로 하고요. 빅토르 이성 붙었죠? 이성 붙었으면 아이템을 넘겨주는 겁니다. 자, 나르도 이성. 이러면 3, 4교계까지 쓰는 걸로 하고요. 자, 세라핀 이성. 4교계 위치가 좀 좋았으면 빅토르 바로 받았으면 됐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건 블루 모렐로 빅토르한테 그렇게 크게 좋은 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넘겨주는 게 좋아요. 자, 징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성을 줬기 때문에 잠깐 쓰고 있지만 나중에 대체할 게 나온다면 당연히 빅토르한테 아이템 넘겨줘야 됩니다. 자, 탱커 라인은 지금 교체할 수 있는 게 안 나왔으니까 백스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요. 자, 천천히 덱전환을 막 하기 때문에 덱전환할 때 게임이 망하는 겁니다. 자, 탱커를 대체할 수 있는 유닛 중에 하나가 제이스죠. 제이스 잡아놓고요. 자, 탱커 라인 결정이 났기 때문에 탐켄치는 필요가 없죠. 이자 깨질 것 같으면 탐켄치는 버립니다. 자, 여유가 있으니까 5코 삼성도 한번 노려보는 걸 하고요. 자, 5 강화술사 챙겼고요. 5 강화술사 들어갔으니까 이런 빅토르 덱한테 절대 안 지겠죠. 자, 이미 딜러가 결정이 났으니까 카이사가 별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딜러가 결정난 시점에서 카이사 같은 거 이제 안 잡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AP 진짜 많아요. 강화술사는 무조건 유지. 상대방이 AD가 많았다면 당연히 강화술사를 빼줬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브라움 같은 경우대가 들어갔겠죠. 근데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브라움은 별로 의미가 없다. 자, 레나타 덱 만났고요. 자, 저희가 원래 레벨업 증강체를 먹지 않았다면 저 덱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덱을 가지 않은 이유 지금 전투에서 나왔죠. 자, 풀템 레나타 글라스크 덱을 그냥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5코 이성한테 아이템을 주는 이유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AP가 많을 때는 침묵의 장막이 제일 좋습니다. 자, 저희는 그냥 블루 같은 거 하나 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블루를 줄 수 있는 5코 이성은 정말 많아요. 자, 5코 이성은 스킬만 쓰면 무조건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서 블루는 다 좋습니다. 자, 제일 좋은 거는 제이스 실코 정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충분히 버틸 수 있죠? 이런 거는 9레벨, 10레벨 바로 가도 돼요. 자, 가서 제이스를 투입한 다음에 제이스한테 블루를 넘겨줄게요. 9레벨 때 충분히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10레벨 왔다는 거.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요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삼성 요들 덱이 있었습니다. 저거는 너무 억지죠? 요들이 그렇게 많이 겹치는데 억지로 요들 덱을 간다? 순위방어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젤이 마찬가지로 의미 없죠? 그래도 여유가 있는 상태니까 붙여놓겠습니다. 그냥 젤이 이성 붙었으니까 징크스 버려주면서 아이템 넘겨주겠습니다. 자, 침장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여기가 좀 센 것 같은데 여기가 1등 후보. 여기 센데? 졌네요? 야, 세나 덱?
저 생활에도 제가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희도 이제 10레벨 50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지겠죠, 더? 자, 이 정도 덱파워 차이면은 지금 돈 다 쓰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수은 나쁘지 않고요. 자, 실코 카이사. 자,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레나타도 붙여놓고요. 자, 원래 카이사, 뭐 레나타 이런 것도 다 안 잡고 탱커 라인만 찾습니다. 제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여유가 있으니까 오코삼성을 보기 위해서 잡는 거고요. 자, 이거 수원은 오코 2성이 지금 제리한테 먼저 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머지들을 다 이길 수 있으니까 나오는 플레이죠. 원래 P30대는 이러면 안 돼요. 자, 이거 레나타 버리고 그냥 제리도 잡아 놓겠습니다. 오, 제리 잘 나오고요. 자, 갈리오 2성 이제 붙었습니다. 이러면은 갈리오 바로 넘겨주면서 지금 AP 덱들이 다 죽었죠? 그럼 이제 강화술사를 내려주면 됩니다. 지금 남은 덱은 보시면은 세나 덱이에요. 세나는 AD입니다. AD 사격에도 지금 4사격이기 때문에 나를 버려주고요. 자, 조합 맞춰졌죠? 이게 상대방에 따라서 지금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브라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브라움도 잡아놓고요. 어, 이래도 저? 잠깐만요. 제리. 야, 이러면 카이사 포기. 실코 잡고요. 야, 오리아나 이성. 자, 이건 실코까지 그냥 붙이겠습니다. 지금 약간 불안불안하죠. 자, 그리고 침묵의 장막을 다 맞으면 안 되니까 빅토르를 피해주고요. 야, 이것도 잘 따라오네. 어, 이분 게임 잘합니다. 자, 원래 지금 젤이 보면은 아이템 안 주니까 딜 어때요? 그냥 간지럽죠. 그러니까 쟤는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각이 안 나왔다면 저는 여기 버리고 브라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도 이긴 이겼습니다. 자, 템은 도장 하나 가고요. 시작해볼까? 자, 이거 젤이 그냥 버리겠습니다. 젤이 버리고 학자 시너지라도 넣어줘야지 빅토르가 궁을 빨리 쓸 것 같아요. 자, 오코삼성 포기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배치 같은 경우에도 막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지금 빅토르 침장을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왼쪽에 유닛을 많이 놔뒀습니다. 맞더라도 빅토르만 맞는 게 낫겠죠? 확실히 학자 들어가니까 스킬 빨리 쓰고요. 좋습니다. 빅토르가 궁을 두 번은 써야지 이기는구나. 이런 판에 삼성을 찍어야 되는데, 그죠? 자, 이거는 모르가나도 버려주면서 브라움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진작에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은 레나타랑 브라움 전부 다 2성 찍었겠죠? 시작해볼까? 자, 이제 빅토르를 포기하고 왼쪽을 맞췄고요. 이러면 저한테 더 이득이죠? 자, 더 쉽게 이겼습니다. 어? 이게 한 방에 죽어? 자, 오늘은 제일 중요했던 게 육료들 빌드업 사기라는 거 알았고 레벨업 증강체일 때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이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